우리 소쿠리를 하나. 아, 여기 있어요, 소쿠리. 소쿠리 갖고 와라, 야. 좋다. 6월 매실의 수확철이 끝났어요. 지금 매실이 많이 떨어지고 저렇게 많이 익었잖아요. 네. 근데 저 사이에서 살아남은 초록색 매실 있죠? 와. 그게 제일 좋은 거래요. 그래서 그걸 먹으면 건강에 훨씬 더 좋다고. 네. 7월의 매실이 더 보약이네. 그러네. 와. 맞아, 맞아. 아, 야, 요. 와, 여기 좋은 거 많다. 와, 진짜 꽤 많네요. 숨어있다, 숨어있어. 귀하구나, 7월의 매실이. 이거 보물이야.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숨어있지? 오케이. 아, 우리 사연은 어떻게 좀 잘 그리고 있나, 그림? 아우, 안 지나서나 와이프 생각밖에 없네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이날 행복했겠다. 이렇게 앉아서도 치매하고. 맞아. 그렇죠. 그게 힐링이다, 그죠? 보물 아니, 보물? 야, 이런 걸 딱 따가지고. 진짜 보물이에요.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막 뭘 한다는 거 얼마나 뿌듯한 얘기니. 네. 아, 이쁘다. 야, 저런 거. 저런 거 보시죠. 와, 진짜 매실. 야, 우리 장모님 거. 와. 와. 야. 어머. 와, 잘 그린다. 아, 이렇게 숨어있네. 그래, 그렇게 숨어있는. 우와, 크다, 크다. 네.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. 너무 아름답다. 정말 이쁜 거 딱 보면 약간 신받다 이런 느낌이다. 예, 예. 어머, 예뻐. 그러니까. 오! 와, 형사어린 거예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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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예쁘다. 아름다워. 맞아. 요즘 계속 찬 것만 먹고, 그리고 입맛이 이상해져서 그런지 진짜 안 먹어요. 그래서 형 지금 4kg가 빠졌어요. 아유, 저 몸에 4kg가 빠졌다고? 네. 좀 위험하다 싶어서. 야, 그럼 너 진짜 네가 막 밥맛 떨어지는 행동하는 거 아니니? 어? 그럼 안 돼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밥맛 떨어진다고. 내가 아무리 밥맛 떨어져도 씨 밥을 안 먹겠어. 치킨무. 그래, 그건 좀 형. 너는 잔소리 안 듣니?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다고 잔소리. 그건 잔소리 하셔야 되겠다. 왜 오래 앉아있냐? 게임하면 게임한다고 잔소리. 야, 그 게임하면 당연히 잔소리하지. 나한테도 하겠다. 너 아내가 4kg 빠질만 하다야. 그러니까. 야, 아내랑 좀 같이 좀 얘기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 게임하고 그러면 되겠냐? 네? 아내를 위해서 뭐 음식도 해주고 하니? 아, 그럼요. 뭐 해줘? 요즘은 냉면. 그거 냉면 해준다고? 아, 파는 거? 예예. 아. 끓여가지고 씻어가지고 소스 들어있는 거 넣어서? 예예예. 잘하네. 그런 거라도 아니, 해주는 게. 제가 면을 만들 수는 없잖아. 그거 말고 형이 뭐 해줬어요? 일본 막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, 막 냉소바 이런 거 있지. 오늘 먹었어. 우리 아내가 또 마 이런 거 좋아하거든. 그 마를 막 쓸어가지고 마국수, 폰즈 소스에다. 진짜 좋다, 배려다. 이런 약간 일본 냄새 나고 일본 그리울 때 먹을 만한 그런 것들,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. 그렇구나. 넌 네 위주로 먹지? 철저하게. 그지.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은. 내가 처음에 음식 해주려고 이제 요리학원 한 8년 다녔지. 와, 나 이거 놀랐어. 진짜 자상하다. 8개월이 아니고요? 8년. 갈수도 없어도 계속 진짜. 요리학원 다니면서 깜짝 매번 이제 집에 레시피만 이만큼 있다. 맨날 요리학원 가서 적어놓고. 그럼. 지금도 그걸 활용하고. 지금도 이제 뭐 먹고 싶으면 이제 그런 거 해주고 하지. 와. 진짜 멋있다. 멋있다.